안녕하세요. 8월 9일 아침 기도에 오신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민수기 22장은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일들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구를 한번 거절했지만 많은 예물을 보고 발락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어제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발락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발람의 행동에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하고 발람을 태운 나귀의 눈에만 보인 것입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고 도망치려고 발버둥 칩니다. 세 번씩이나 말이죠. 발람은 그때마다 나귀를 때리며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도 나귀가 보았던 칼을 든 천사를 그때야 보게 되죠. 이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발락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발락은 발람이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지 모압 국경의 끝 아르논 강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발람과 함께 온 고관들까지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지도 않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가고요. 자신의 욕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옆을 돌아볼 겨를도 자신을 바라볼 틈도 없이 말이죠. 그는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점술가였습니다. 이 점술가는 꽤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발락의 제안을 들었을 때 좀 찜찜하긴 했지만 발락이 워낙 좋은 제안을 해서 이 제안을 듣고 발락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가는 길에 또 기적을 경험하죠.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나귀와 대화를 하는 인물은 발람이 유일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나귀에서 떨어지거나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발람의 반응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 뒤엎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귀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28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날 때리십니까? 나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벌써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평생,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이렇게 대답하죠. 없었다라고 발람이 대답합니다. 발람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금만 깨어 있었더라면 나귀가 거부할 때, 아니 나귀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좀 볼 수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발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여러 사인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급기야 나귀가 보았던 칼을 든 천사를 본 뒤에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발람과 발락과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발락처럼 내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때도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때로 발람처럼 내 유익만 바라보다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나를 돌아볼 겨를도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도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발락과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 바쁜 생활 속에서 바쁜 사회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놓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생활을 바쁜 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볼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발람과 발락처럼 말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